한 가톨릭 신부, 윤 대통령 전원기, 이상한 추락기도. 가톨릭 신부도 윤 전원기 추락기도 비판 댓글엔 반사. 천주교 대정교구 박주한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원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리며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등의 문구를 넣었죠. 또 기도2라고도 적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출발하는 사진과 함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등의 문구와 기도1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자 이런 사람이 신부라고 당신만 지옥에 떨어지라. 신자들까지 끌고 지옥으로 이끌지 말고 자괴감이 든다. 신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등 비판의 댓글이 이어졌죠. 그럼에도 박 신부는 이 같은 댓글에 반사라는 답글까지 달았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14일 오전 재차 반사라며 웃는 이모티콘까지 올렸죠. 이뿐만이 아니다. 박 신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짐당,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동료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또 10일에는 중국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 버스기사가 성폭행범을 태우고 절벽으로 떨어져 복수했다는 인터넷 루머를 인용하며 해당 버스가 공군 1호기가 아닐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14일 오후 자신의 SNS 글들이 온라인에서 크게 논란이 되자 박 신부는 일부 글을 삭제하고 집중 공격 시작, 희생양을 찾고 계시나 보지요? 라는 글을 새로 올렸습니다. 요즘 한국의 가톨릭은 좌파로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가톨릭 좌파 신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